오늘 이슈진단에는 아침 방송할 때 많이 보시죠? 우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자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래도 결국은 AI 관련주라고 봐야 되죠. 앞서도 그 마켓 나우 시간에서는 또 자동차 얘기도 했었고,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반갑지 않나요? 이게 전차군단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이거 다시 언론에서 쓸 법하지 아직 안 쓰지 않나요, 지금? 아직은 전차 제가 지금 요즘에 뉴스 잘 안 봤는데 네. 다시 써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지금 현대차 기아가 기세를 엄청 올리고 있어서 반도체랑 이제 좀 발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피 뭐죠? 시총 네. 상위가 와, 이거 이런 장면은 오랜만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게 전부 지금 시총 5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3%에서 4% 가까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6위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는 지금 별 볼 일이 없어요. 네. 지금 이런 모습은 전차군단의 뭐 재질주를 다시 언론의 타이틀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 쏟아졌을 때 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증권사 지점에 가서 이 기자분들이 막 인터뷰를 제 머리가 전기가 나가지고 좀 다듬을게요. 지금 증권사 지점에 가서 인터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하면서 지점장님이 막 저도 놀랬다고 하면서 네, 근데 무조건 계좌를 트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아직 구출을 못 받았고요. 네. 지금 현대차 기아는 구조대가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만 구조대가 도착하면은 그 당시에 멋모르고 그냥 사실 멋모르고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주를 샀다가 괜히 몇 년을 허비한 분들이 예. 예, 결국 그냥 정도로 간 것이 성공한다. 예. 이것을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빼고는 계좌가 다 플러스로 전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셨던 분들 예, 맞아요. 현대차 기아는 다 지금 구조를 받으셨고요. 네. 네. 삼성전자만 구조대가 도착하면 됩니다. 예, 지금 뭐 하반기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특히 이제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 HBM 납품 기대감이 커서 외국인들도 요즘 삼성전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고 있던데요. 네, 삼성전자가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 SK하이닉스가 뭐 SK하이닉스도 만년 2등주여서 조금 이렇게 빛을 봐야 되지 않나 싶지만 삼성전자도 좀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이게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측은지심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와 만년 2등주 SK하이닉스 어디가 이러다가 지금 SK하이닉스가 너무 혼자 잘 가니까 아 맏형이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 또 가장 히트 친 종목 중에 하나가 AI 관련주라면 또 한미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SK하이닉스 그 부품주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왜 삼성전자가 선택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뒷배경이 있긴 하거든요. 있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예, 원희가 EPS와 주성 엔지니어링의 운명이 갈린 거랑 똑같거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SK하이닉스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10년 전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네.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이후에 이제 SK하이닉스를 택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잘 됐죠. 그렇죠. 지금 증착장비주에서 SK하이닉스의 그 편을 지금 쓴 이 지금 원희가입해 주성 엔지니어링은 더 잘 갔는데 원희가입해서는 덜 갔죠.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공정 장비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텔에 특화된 장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이걸 쓰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세메스라는 네, 네, 네. 자회사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거를 못 버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뒷부분으로 가면은 더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닐링이라는 공정하고 네. 리플로우라는 공정이 반도체 8대 공정에 속하지 않는데 이 지금 HBM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정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어닐링 장비주랑 지금 리플로우 장비주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닐링 장비주 중에 레이저 어닐링을 하는 네. 이 어닐링이 수소고압 방식이 있고 레이저 어닐링이 있는데 레이저 어닐링을 하는 DIT가 SK하이닉스 독점 공급입니다. 네. 우리가 솔벤더라고 해요. 독점 네. 공급 벤더가. 네. 솔벤더. DIT가 날아갔는데 또 레이저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레이저로 이름 각인하다가 그 기술 가지고 이제 얘도 어닐링 쪽으로. 어닐링이 이제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큰 걸 보면은 다 수율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공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 수율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공정 장비 쪽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대표 장비 주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왜냐면 전공정 중에서 식각, 노광, 증착 3대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증착에서 조금이나마 조금 세계적으로 솔직히 뭐 인지도는 떨어지고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낮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정 쪽에 몰려있던 게 이제 HBM에서 후공정에서 터진 거죠. 그렇죠. 거기 이제 어닐링이랑 이 리플로가 등장을 하는 거고 거기서 EO 테크니스보다 DIT가 더 간 거. 그게 SK 하이닉스 향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스 리플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HBM에서 가장 뜨거운 게 TSV 공정에서 네. 지금 이제 다리미로 한 번 눌러 하나하나 한땀 누르는 그 방식.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의 열압착증 장비거든요. TC본더. 그렇죠. TC본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양이 많아진다, 나중에.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마솥에 넣고 한 번에 열을 가해서 달구는 매스 리플로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도 갈렸죠. 매스 리플로우 장비의 SK 하이닉스 양이 STI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SK 하이닉스까지 3대를 다 하고 있는 게 PSK 홀딩스입니다. 아, 원래는 최강자일 거였구나. 네. 아, 요 부분은 STI보다 PSK 홀딩스가 못지않게 더 가버렸어요. 왜냐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STI가 치고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은 그 테스트 작업에서, 테스트 작업을 하는 테크윈. 그리고 DI 네, 이런 것들이 HBM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쪽에서 외산 장비를 제치고 이제 국산화를 이룰까 말까 하는 지점에 있어서 주가는 이미 급등을 한.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율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HBM은 위로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쌓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젠가 게임을 하다가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잖아요. 이건 젠가 게임이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이건 젠가 게임을 네. 만약에 높이 쌓았다가 실패하잖아요. 네. 그걸 통째로 다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큰 타격인 거죠. 수율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네. 게 전부 그거예요. 뭐, 그 치즈 샌드 좋아하세요? 치즈 샌드? 아, 과자 중에 치즈 샌드가 있는데 네. 비스켓 사이에 치즈가 녹아있잖아요. 치즈가 녹아있죠. 네. 근데 그걸 나중에는 이제 치즈 샌드를 빼고 비스켓끼리 붙이는 시대가 직접 붙인다. HBM이 네. 계속 네. 네.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게 한정 없이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한정된 공간에서 높아져야 되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얇게 만들어야죠. 근데 얇게 만드는데 웨이퍼가 또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울퉁불퉁한 걸 잡아주는 게 어닐링이고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시에 다 굽는 방식이 매스 리플로운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검사를 제대로 다층을 검사를 빨리빨리 하려면 HBM 전용 검사 장비가 필요하니까 DI나 테크윙이 그 개발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후공정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율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HBM이 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율이 중요하다. 예. 이게 HBM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가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예요. DRAM이에요. DRAM을 그냥 위로 싼 거죠. 그러니까 D램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 한 14, 13나노 와 있나요? D램도 곧 10나노대에 진입하지 않나요? XYZ로 나가고 ABC로 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도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비메모리는 지금 막 3나노 무슨 2나노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이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비해. 예. 예를 들어 100나노에서 50나노 가는 속도보다 지금 3나노에서 2나노가 가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차이는 뭐겠어요? 테스트 제품 아무리 먼저 내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맨날 마이크론이 하는 게 있잖아요. 3인자는 그냥 한번 질러볼 수 있거든요. 야, 우리 1나노 먼저 내놨어. 그 테스트 제품은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수율이 높아서 그렇죠. 양산할 수 있냐. 양산할 수 있느냐. 거기서 게임이 결국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그 공정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K-C텍처럼 연마를 하고 그 코미코처럼 세정을 계속 씻어주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PSK홀딩스가 매스 리플로우 장비가 저기 뭐 주력이라고 했는데 디스컴 장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치즈샌드 얘기했는데 비스켓을 이제 네. 울퉁불퉁하면 비스켓을 쌓았을 때 사이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비스켓을 평평하게 갈아줘야 되는데 갈면 가루가 나오겠죠. 네. 그걸 치워두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반도체의 수율에 관련되어 있다. 그 수율에다가 수율의 연못에 돌을 던진 거는 HBM이라는 이슈였고. 그 요즘에 또 사실은 또 이 HBM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해서 되게 부품 이 주 중에서는
리노공업이 계속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주가가 20만 원 훨씬 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야, 무슨 부품 저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리노공업은 정말 아까 한땀 한땀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네. 거기가 한땀 한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리노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네. 크리넥스 티슈처럼 그렇게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거든요. 세계 1위니까. 네. 이 리노핀이라는 게 리노공업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그게 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그 네. 인력들이 2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걸 쓰는 거죠. 자 여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까지 장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장비, 부품, 소재 순대로 네. 보통 가는데 네. 좀 일찍 가신 분들이 조금 지금 좀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서 너무 일찍 발을 빼서 나는 미리 간다고 선점해가지고 부품 소재단으로 가 있었는데 부품 소재단이 너무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빰빰빰 우리 보통 삼박자잖아요 인생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왔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박자가 한미 반도체 멈춰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네 개의 공고한 이 연결고리만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부품 소재 쪽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리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이나 한솔 케미칼처럼 이런 쪽에 미리 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걸 또 피해라고 하면은 피해겠죠. 손실을 보진 않았지만 한미반도체의 네. 이득을 못 본 케이스죠. 네. 근데 지금 부품 쪽으로 조금 온기가 오고 있죠. 일단 리노공업이 먼저 출발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품 쪽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던 쿼츠랑 파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파츠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보면 부품 우리 무슨 이 사이드미러 깨졌을 때 사이드미러에 파츠 그냥 중고 구해서 붙이고 이러거든요. 센터 가면 막 200만 원 해요. 파츠 그냥 중고 구하면 2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츠가 부품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포커스 링이라고 웨이퍼를 잡아주는 링. 네. 근데 그 위에서 샤워기처럼 플라즈마를 쏴주는 일렉트로드 링. 이런 것들 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이냐 실리콘 카바이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TCK,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 원이 QNC, 원이 QNC는 쿼츠라고 이제 파츠의 원료까지 만드는 거죠. 석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 비포 마켓이라고 하죠. 걔네는 이제 비포 마켓이라고 예를 들어 도쿄 일렉트론이라던가 아니면 램리서치가 장비를 납품할 때 걔네의 소재를 탑재해서 납품하는 거죠. 앱손 프린트를 파는데 앱손 정품 잉크를 넣어서 파는 격이죠. 근데 에이프터 마켓이 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정품 잉크 말고 리필 잉크 싼 거를 쓸 때랑 똑같이. 애프터마켓에서 활약하는 KNJ나 월덱스도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일단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은 장비 쪽에서 지금 부품과 소재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약간 있다. 약간 움직이고 그 있기 때문에 보면 되겠네요. 한미 반도체에서 수익이 정말 크게 나신 분이라면은 네. 미련 없이 이 수익을 배분하여 지금 부품 소재단으로 이 씨앗을 뿌려놔도 굉장히 좋은 타임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한 1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차 얘기를 했으니 차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마무리를 해야죠. 차는 지금 어떤 회사 한 군데 정도 얘기를 잠깐 1분 정도만 해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완성업체, 엔비디아의 완성업체에서 쭉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소부장으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강하다 보니까 SL이라는 눈을 만드는 회사를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게 지금 무려 3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매물대가 공고해지는데 그 매물벽을 강력히 돌파했다는 것은 힘이 정말 세다는 거거든요. 예, 시장에서 SL 얘기를 계속 나오더군요. 어쨌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벽을 돌파했다. 향후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도 좀 자동차 관련돼서 나쁘지도 않고요. 어쨌든 좀 지켜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